여길 잡아야지. 자, 여기 첼로가, 첼로라네, 플룻이 왔는데요. 일단은 제 거랑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. 제거 일단 가방을 보여드리면은, 그냥 가방, 뭐 아무것도 없는데, 지금 온 거는 보면은 이렇게 야마, 딱 이런 것도 있고,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있고, 이게 가방, 뭐냐, 줄도 이쁘고, 되게 깨끗한 것 같습니다. 일단 가방도 좋고. 그리고 일단은 품질 보증서라는 것, 이런 것도 있는데, 저는 사실 이거 없거든요. 근데 나중에 파실 때, 이런 게 좋은 걸 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제 거는 닦는 걸 말씀드리면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데, 지금 온 거에는 플라스틱으로 아주 예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데,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. 제 거보다 더 좋은 것 같고, 그다음에 클리닝 하는 경우에도 새 거를 아주 보내주셨어요. 사서 보내줬더라고요. 이걸 가지고 닦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플룻을 보여드리면은, 이게 좀 거무잡잡한 게제 거고, 요새 거가 이제 받으신 건데요. 소리가 정말 되게 좋습니다. 그래서 보통 플룻을 사시면은, 중고 사시면은 이것을 저걸 하셔야 돼요. 세척하셔야 돼요. 세척하는 게 5만 원이나 드는데요. 이 악기는 세척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 소리를 한번 비교해서 들려드리면요. 제 악기를 먼저 들려드리면은, 이렇고요. 지금 잠깐 한 번만 좀 불러보겠습니다. 일단은 잡힌 것도 되게 좋고요. 제가 보기에는 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악기를 참잘 사신 것 같아가지고, 우리 딸내미가 이걸 제 거랑 바꾸자라고 하네요. 네, 이상입니다. 끝!